뭐야? 야, 물고기다!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야, 먹을 거 나온다! 야, 먹을 거 나온다! 야, 좀비 나온다! 야, 이게 뭐야? 야, 이 좀비들 쏟아지네. 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준비한 모드 쇼케이스는요. 판도라의 상자라는 모드예요. 이름부터 딱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? 판도라의 상자를 열면 아주 신기반기 기괴한 일이 일어납니다. 과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오늘도 황제의 도시 맵에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. 이 황제의 도시 맵, 제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알죠? TNT로 터뜨리기도 했고요. 뭐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은 경험도 있고 그렇죠. 되게 맵이 짱짱 퀄리티가 높은 맵이니까 황제의 도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한번 이 판도라의 상자를 설치해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기본적인 조합법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금괴 2개와 레드스톤 4개, 그리고 참나무 목재 2개, 그리고 엔더 진주 하나가 있으면 이 판도라의 상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. 아, 이거 보이시나요? 요겁니다, 요거. 어디나, 여기네. 손에 들고 있는 요 판도라의 상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. 이 판도라의 상자로 이 도시를 뭐 멸망을 시킬 수도 있고, 좋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, 복불복이죠. 갑니다. 이거 황제의 도시 맵은 봐도 퀄리티가 짱짱이네요. 이쪽으로 들어가면 아마 박물관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. 사진기 추가 모드를 할 때 이 티라노사우루스를 찍었던 기억이 나네. 아이고, 박물관이에요. 임페리얼 시티라고 되게 유명한 해외 맵이에요. 야, 쩌는구먼. 한번 이 티라노사우루스의 발밑에다가 판도라의 블럭을 설치해볼까. 그리고 또 럭키블럭처럼 되게 운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. 과연 저의 운은 어디까지 갈까요? 한번 시험해보죠. 열게요. 갑니다. 첫 번째 판도라의 상자 오픈합니다. 오픈! 오, 이렇게 막 움직여. 오, 열린다. 오, 짱 신기해. 오, 와, 야, 이 뭐야? 아, 이럴 수가. 박물관 바닥에 케이크 생기네요. 아, 이거 뭐야? 이거 좋은 거네. 그래도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네요. 케이크 생기네. 배도 안 고픈데. 오, 야, 첫 번째 판도라의 상자는 그래도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니네. 오, 이거 뭐 봐봐. 쿠키도 떨어져. 뭐야? 우와, 왔다. 이 범위가 되게 넓어요. 오야, 쿠키도 주고 케이크도 주고 좋네. 과자동산 만들 수 있겠네. 과자동산. 아무튼 뭐 시작이 좋네요. 분위기가 좋네. 이게 맵이 막 바뀌니까 살짝 렉이 걸려요. 렉 쩐다. 어디로 가지? 야, 여기까지 바뀌었어? 아이고, 이거 뭐야? 이 범위 진짜 넓다. 싹 바뀌네. 다음은 어디 갈까요? 낫으로 좀 바꿔야겠다. 있자. 낮에 보는 게 이쁘지. 야, 이거 뭐야? 아니, 야, 이거 벽까지 다 바뀌었네? 여기 바닥만 바뀐 줄 알았는데. 이게 무슨 일이요? 잠깐만, 이것도 생긴 거 아닌가? 이거 무지개도 생긴 거 같은데? 그쵸? 맞죠? 황제의 도시에 이런 건축물이 있을 리가 없어. 야, 짱 신기하다. 이런 건축물이 생긴 거 같아요. 이거 뭐야, 사탕인가? 막대 사탕인가? 야, 쩐다. 야, 위에 봐! 이거 뭐야! 이거 뭐야! 와! 야, 쩌네! 우와! 야, 이렇게 막 뭐가 생기니까 렉이 걸리지. 장난 아니구먼. 옥상에도 한번 해볼까요? 오, 그러네. 평지 맵에서 보면은 완전 이런 거 생기는 것까지 다 볼 수 있었겠다. 여기서 해야겠네. 자, 두 번째 판도라의 상자, 판도라스 박스 오픈합니다. 이번엔 뭐가 나올까요? 나온다. 뭐야? 나 공중, 뭐야? 공중으로 떠. 이거 제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. 뭐야? 우와. 진짜로 보여드릴게요. 게임 모드 풀어볼게요. 봐봐요. 이렇게 뜬다니까? 아까 분명히 떴어요. 이거 왜 안 뜨냐? 흡수. 이거 뭐야? 이 근처에 있으면 막 이게 게이지가 올라가네요. 시간이. 나 진짜 공중으로 떴는데 아까? 나 진짠데. 진짜예요. 믿어주세요. 아무튼 버프를 걸어주는 판도라의 상자였네요. 다음 거 한번 열어볼까요? 어디로 갈까? 여기 평지에서 한번 해보자. 일로 가보자. 여기 한번 해볼게요. 오, 여기 정원 있는데. 오야, 간다. 판도라의 상자 오픈합니다. 이번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? 야 물바다다. 야, 물바다다. 잠깐만. 우와, 이게 뭐야? 오호! 오, 야, 잠깐만! 계속 생겨! 야, 이거 뭐야?
나 따라다니면서 생기나? 오. 야. 어야 뭐 여기서 끝이야? 아 이거는 뭐 별거 없네요. 그냥 이거 갇힐 뻔했어. 근데 이거 안 움직였으면 빼도 박도 못하고 갇힐 뻔했네. 오야 아무튼 요런 것도 생기네요. 짱 신기하네.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? 다른 여기 한번 해볼까? 위에서? 자 다음 판도라의 상자 가져. 짱짱 신기하다고요. 뭐야? 야 물고기다.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야 먹을 거 나온다. 야 먹을 거 나온다. 야 이거 뭐야? 되게 신기하네. 이 그냥 뭐 지형 바꾸거나 그런 것만 나오는 게 아니네요. 어, 먹을 것도 주네. 나 생선 나오는데 깜짝 놀랐네 진짜. 야 대박이다. 짱 신기하다. 오 케이크도 있고요. 양동이는 왜 주는 거야? 양동이는? 호박씨? 뭔가 청금석은 왜 주지? 뭔가 이게 통일이 안 되네. 먹을 것만 주든가. 청금석이랑 양동이는 왜 주는 거야? 와 나 이 건물 쩔죠? 이 건물 옥상에서 해볼까? 아니야 바닥에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또 저렇게 막 바닥 지형을 바꾸는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 밑에서 해봐야지. 허이자 잡템 상자라고요? 그러네? 금도끼도 나왔네? 산신령인가? 다음 거 한번 열어보죠. 야, 열려라! 오 뭐야? 야! 뼈다귀 나온다! 이건 뭐야? 이건 뭐야? 어 이거 뭐야? 바닥이 바뀌어! 우와! 쩔어! 어 뭐야? 뭐지? 우와 짱 신기하다. 바닥에 촛불도 바뀌었고요. 나무도 없어졌네. 오 야, 책도 나왔어. 이 책은 뭐야? 야 쩐다. 우와 날카삼 효율사. 오 막 이상한 인챈트된 책도 주네요. 여기는 뭐야? 여기 길 뚫렸는데? 이건 뭐 원래 있던 동굴이겠죠? 오 야 바닥도 평탄화 시키고요. 여기서 해볼까? 이 정원 한번 해볼까? 여기 봐 불태우는 거 나오면 좋겠다. 파이어! 갑니다. 다음 판도라의 상자. 어 비와! 어 비온다. 오 이건 뭐야? 오 이거 지옥템인가? 이상한 거 주네? 아 염료랑 네더벽돌이랑 실을 주네요. 아카시아 잎도 주고요. 아, 일단 비를 좀 꺼야겠다. 야 쫀다. 다음은 어디 가서 해볼까? 여기서 해볼까요? 여기? 열기구? 열기구 안에 한번 해볼까? 갑니다! 어떻게 될까요? 보죠. 열린다! 오 뭐야! 야 경험치 준다! 야 경험치다! 야 경험치 비가 내린다! 야 쩐다! 와 아, 이번에도 좋은 거네요? 근데 이거 제가 운이 좋은가 봐요. 제가 일생을 좀 착하게 살았더니 나쁜 거보다는 좋은 게 많이 나오네. 역시 사람은 착하게 살고 볼 일. 이걸 이제 잠들 같은 친구가 열었다고 생각해보세요. 어? 이 죄다 이거 폭발하는 것밖에 안 나온다고. TNT만 폭팍 터질 거예요. 여러분들 저처럼 착하게 사시면 판도라의 상자를 여셔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. 어 있자 다음 거 한번 해볼게요. 야 열린다. 오 이번에도 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. 야 이게 뭐야. 야, 잠깐만 야 날아 나 저 진짜 날아고 있어. 아 이게 여기 상자에 있으면 나는구나. 야 잠깐만. 아이고 불쌍한 돼지들. 야 쩐다. 아이 돼지가 TNT를 등에 업고 있네. 아 이게 무슨 일이야. 와 이 불쌍한 애들. 아이고 정말 도축당했네. 아이고 이 양의 잔해다. 아, 양털. 야 장난 아니네. 오야 되게 신기한 효과들도 많이 있네요. 이번에 또 어딜 가볼까? 이거 황제의 도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죠. 되게 쩔어요. 맵이 진짜 크고요. 건물들도 퀄리티가 그냥 장난이 아니에요. 여기 한번 해볼까? 판도라의 상자 오픈! 갑니다. 이번에 뭐가 나올까? 어 뭐야? 야 뭐야? 야 블럭이 없어진다! 야 이 건물이 없어진다! 야 이게 뭐야? 어? 어? 아이 판도라의 상자로 이 건물의 지붕을 없애버렸네요. 진짜 이거 황제의 도시 테러다 테러. 우와 신기하다. 어디를 또 가볼까? 야 그래도 되게 알맞은 게 나왔다. 딱 지붕이 딱 없어지는 게 효과가 괜찮았네. 여기 지붕 해볼까? 어 있자. 이게 몇 가지나 종류가 몇 가지나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어 뭐야? 아 잠깐만. 자 이거 평화로움이라 안 나와. 쉬움을 해야 돼. 야 좀비 나온다. 야 이게 뭐야? 야 이 좀비들 쏟아지네. 아이고 얘네들. 아이고 다 떨어져서 죽네 이거.
몬스터도 나오네? 오, 이러다가 막 엔더 드래곤도 나오는 거 아니야? 신기방기하네요. 여기서 열어보죠. 판도라의 상자 오픈! 뭐가 나올까? 뭐야? 호박마을 된다. 이거 뭐야? 케이크다, 케이크! 엔더맨 뭐야? 이야! 잠깐만! 이거 뭐야? 철걸레면 뭐야? 이거 봐봐! 이거 뭐야? 야, 몬스터랑 호박이랑 케이크랑 막 잡동사니가 막 다 나오네요. 이거 지옥에 있는 애들이 왜 나왔대요? 좀비 피그맨이 나왔네? 쩐다. 우와, 다음엔 또 뭐가 나올지 궁금한디.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? 있자! 열려라 참깨! 이게 뭐야? 잠깐만, 이거 뭐냐? 이게 뭐죠? 자갈인가? 아, 점토구나? 점토를 왜 던져? 야, 떨어지는 거 부수기! 안 부서지나? 공중에서 부수기 안 부서지네. 아, 언제까지 나와? 저 왜 끝이 없이 나와요? 이거 뭐예요? 우와, 야, 마지막에는, 이거 저 염료 던지다, 염료. 우와, 야, 쩌네? 되게 신기하다. 막 위에서, 따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쏟아지는 게 되게 이펙트가 재밌네요. 신기하네? 여기도 해볼까? 여기 또 광장인데? 여기도 무슨 성 같은데? 막 테러하는 거 나왔으면 좋겠다. 제가 뭐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게 또 꿀잼이잖아요. 이번엔 뭘까요? 레꼴료! 뭐야? 뭔데 레꼴료? 레꼴료! 뭐야? 블럭도 쏟아진다! 나 진짜! 이게 블럭을 이렇게 쏟아뜨려? 유리블럭이랑 조약돌이 떨어지네요. 이거는 별로 안 떨어진다 근데. 끊겨요. 별로 안 떨어진다. 다음 거 한번 해볼까요? 있자! 막 이 주변을 다 터뜨리는 그런 거 안 나와. 야! 눈지형이다! 이거 뭐야? 상자도 있네? 이 상자에 뭔 시계가 56개가 들어있대야? 이거 뭐야? 마지막으로 이 금투구를 떨어뜨렸어요. 오이, 화염으로부터 보호의 친수성? 야! 올라프다! 안녕! 예스 와이! 야, 우리 눈사람도 나왔어? 짱 신기하다. 이런 모드는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? 와, 진짜 대박이다. 위에서 한번? 있자! 나와라! 나 분명히 방금 전에 낫으로 바꾼 것 같은데. 이건 뭐야? 우와! 야, 그냥! 되게 신기하다, 근데! 헉! 뭐야? 어떻게 이 부분만 쫙 흙으로 바꾸죠? 이거 뭐야? 잠깐만! 뭐야? 무슨 일이요? 얘네들 뭐하고 있는 거야? 이게 뭐야? 야, 이 판도라의 상자는 되게 기괴하네요. 근데 블럭들이 전부 다 바뀌는 게 아니라 여기 막 창문 있는 쪽만 이렇게 바뀌네? 되게 신기하다. 변형시키는 블럭이 따로 지정돼 있나봐요. 여기는 웬 조합대가 이렇게 설치돼 있죠? 원래 있는 건가? 이 양이랑 소랑 친하네. 얘네들 합체했네. 아이고, 이게 뭐야? 꺼내줄게. 이게 뭐야? 크리퍼랑 얘네들은 그냥 나온 거겠죠? 와, 진짜 별게 다 있다. 야, 계속 해봐야지. 열려라! 이거 뭐야? 야, 발광석이다! 야, 아이템 액자는 왜 주는데? 액자는 왜 주는 거야? 마지막에 TNT! 어휴. 마지막에 깔끔하게, 우리 양돌이가 죽었다. 의도하진 않았는데. 불쌍하다. 불쌍한 개뿔. 양을 죽여야 제맛. 이쪽으로 가볼까요? 여기 뭔가 나무들 많고 좋은데. 여기 한번 테러 당하면 좋을 것 같은데. 좀 센 거 나왔으면 좋겠는데, 센 거. 갈게요. 야, 열려라! 이거 뭐야? 야! 판도라의 상자가 나왔어! 야! 판도라의 상자가 나오다니! 굉장하네? 근데 없어졌다. 염료들이 막 나오고요? 이 제작자가 염료를 좀 좋아하나? 염료가 나오는 상자가 되게 많네? 이거 뭐야? 야! 테러 당한다! 야! 흙으로 바뀐다! 야! 우리 강산 푸르게는 개뿔.
야 이거 다 없어졌다. 나무 다 없어졌다. 여기도 없어지. 우와 여기까지 없어졌어. 여기 범위가 어디까지야? 와 쩐다. 황폐해졌다. 야 이거 재개발할 때 아주 좋겠네요. 재개발할 때 좋네. 아주 좋아. 나무 다 밀라면 힘들잖아요. 다 평지화 시켜주네. 여기도 해볼까요? 나와라. 이건 뭐야? 아무 일도 아니라. 어 뭐야? 어? 어 내 판도라 상자 없어졌어. 어? 어 여기 있다. 어 뭐야? 내 인벤토리에 있는 템을 없애는 건가? 되게 신기하네. 이 건물 안에도 한번 해볼까요? 야토! 아이템을 막 뺏어가네? 히로빈 모드 할 때 그런 거 있었는데. 야 이게 해도 해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네요. 이건 뭐야? 이건 또 왜 아무것도 안 나와? 이건 뭐지?